이 실험은 가설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다른 나이대 집단의 삶과 유사하다면 우리는 그 나이대 사람들처럼 나이를 먹을까? 아니면 원래 나이대 사람들에 가깝게 나이를 먹을까? 쉽게 말하자면 배우자의 나이가 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실험을 한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험 결과, 나이 어린 배우자를 만나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자는 더 늙게 되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 반면에 나이 든 쪽은 더 젊어지고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본인의 사회적, 생물학적 시계를 배우자의 나이에 맞추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추론했는데요.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접 경험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부대에 정말 무서운 지휘관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 저는 초급 장교였고요. 그분은 대령이었죠. 그래서 저처럼 젊은 장교들은 그 대령님을 볼 때마다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고 숨곤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고사항이 있어서 그 해당 대령님의 지휘관실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마침 그분께서 저보고 사진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혼자 그분의 예전 사진을 정리하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그분의 소위 계급 시절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 지휘관은 카리스마 넘치는 현재와는 달리 군기도 바짝 들어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사진에 찍혀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제 주위에는 부대의 거의 모든 젊은 장교들을 불러서 서로 킥킥대고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어느 순간부터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되더군요. 더 살갑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그 지휘관께 다가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지휘관과 지금의 젊은 장교들의 사회적 시계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휘관께서도 우리와 같은 소위 계급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 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서로 더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이를 조금만 더 이용해보면 어색한 사이에서 좀 더 친밀감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죠. 시어머니, 며느리, 각자 상대방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앨범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두 사람이 같은 나이, 같은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시계가 같아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결코 나눌 생각을 못했던 대화들도 상당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내가 이 가수 좋아했잖니. 그때는 이런 장난 쳤었어요. 헌팅 장소가 빵집인지 나이트인지 막 이런 거 가지고도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위치나 관점이 비슷해지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가 무척 쉬워지고 오해도 거의 없어지기가 쉽죠.